뭘까요? 아 근데 썸남 생일 선물하기 진짜 어려운데. 설명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지. 민경훈. 알람나셀 라멘과 달라 달라예 날 특별하니까요. 택배 왔어요. 왔다. 자 이번에 저한테 온 택배인데요. 야, 이번에는 얇게 왔는데? 뭐지? 자 남편이 이걸 사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이걸? 뭘 사달라고 했을까? 와이프가 바깥일하고 남편이 집안일 하는 경우도 있잖아. 맞아, 그럼 맞아. 약간 주방용품이나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 쓰기 편한 뭐 그런 거 뭐 사달라 이런 조리 도구 같은 거. 같은 거. 설마 뭐 바이크 이런 건 아니겠지? 약간 남편들은 자동차. 낚시용품 아니면 낚시 막 그런 거 있잖아. 골프용품. 골프. 잘 읽어봐봐. 자 한번 읽어볼게. 연령 34살. 34살. 성별 여입니다. 자 품목은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면 이제 공기청정기 아니면 인공지능 세탁기. 인공지능 스피커? TV. TV. 네. 인공지능 캐리어. 어? 캐리어. 캐리어가? 여행 갈 때 갖고 다니는 거. 맞아요. 뭔지 궁금하네. 4살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어허. 요즘 남편이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캐리어가 있어. 하나 장만하자. 라며 저를 설득하고 있어요. 캐리어 가지고 뭘 고민하나 생각하시겠지만 캐리어가 무려 149만 원! 149만 원! 와 비싸네. 너무 비싸다. 근데 일반 캐리어도 이렇게 조금 브랜드 있고 그런 거는 엄청 비싸. 남편이 저를 설득하려고 백화점 가서 영상까지 찍어왔다는데요. 어? 손으로 잡고 가는 거야? 와! 와! 어머! 어머, 너무 귀엽다. 강아지 같잖아. 캐리어가 지금 따라다니잖아. 어머, 진짜 대박이다. 저게 가능해? 작년 휴가 때 울며 보채는 쌍둥이 때문에 공항에서 캐리어를 잃어버렸어요. 없구나 일단 캐리어가. 네, 그래서 새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출도 많이 남아있고 내년부터 유치원도 보내야 하거든요. 이 캐리어 정말 특별할까요? 나는 그냥 캐리어를